예, 오늘 이제 총정리 하겠습니다. 총정리 특강에 줄 테니까 요 총정리 프린트물 요걸 통째로 그냥 요으십시오. 통째로 요으시면 점수가 나옵니다. 통째로 요으시면 뭐 주간식까지 다 대비할 수 있으니까 통째로 요으십시오. 좀 있으면 저거 백선 문제도 있습니다. 백선 문제는 이제 풀이가 다 있으니까 실제 뭐 대비해서 다 풀어주면 딱 풀릴 겁니다. 백선 문제도 있고 주간식도 뭐 다 나올 겁니다. 파일 나올 거니까 학원에서 나오는 거 다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좀 할 게 많아서 빔을 쏘면서 해당 파트하고 내용 똑같으니까 요 내용 똑같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오니까 그렇게 쭉쭉 보면서 다시 좀 수업을 하겠습니다. 강조하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는 프린트물하고 요 빔 내용을 잘 정리하시면 실제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한 그 40 문제에서 한 39 문제 이상은 여기서 다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마지막 정리를 적중을 잘 시키니까 요걸 잘 보시면 됩니다. 강의는 뭐 태도 자료가 좋아가지고요 자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가시면 자, 첫 번째 테마 1이죠. 테마 1 보시면 이제 적중 1이 나옵니다. 1 나오는데 여기서 한 문제가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해서 보시면 이제 우리 주택이죠. 구제대란 부지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첫 번째죠. 단독특이죠. 단독 소유한 주택이죠. 이게 또 있고 다음에 공동특이 있습니다. 이 차이점이 있죠. 단독으로 소유했다라는 차이점이 있고 또요. 구분 소유했다. 단독 소유와 구분 소유입니다. 그래서 소유의 차이점이죠. 단독으로 소유했다. 부분별로 나눠 소유했다. 구분 소유입니다. 그래서 그 구분 소유한 주택이 보면 아파트 형태의 5개층 이상 나오는 이제 주택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연립과 다세대가 있죠. 이것은 4개층이야. 4개층 이하를 말하는데 이 차이점은요. 이 4개층까지에 서는 주택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입니다. 이 공간 합계가 이제 보니까 660제곱미터를 이제 초과하는 것이 연립이고 이하인 것이 다세대다. 이건 다 아시죠 이제? 별 문제 없습니다. 예,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이제 두 번째 보시면은요 나오는 것이 이제 자금이죠. 자금 어떤 돈이 투입됐냐에 부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첫 번째입니다. 국민주택이 나오죠. 이것은 이제 다른 것이 아니고 국민주택 기금입니다. 요 명칭이 지금 바뀌었어요. 지금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요 주택도시기금이라 명칭이 바뀌었지만 우리 시험은요 이 4월 19일자 시행일자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명칭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은 알고 보기 때 지금은 명칭이 바뀌어 쓰고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알고 칩시다. 국민주택 기금입니다. 요 명 칭으로 딱 갑니다. 시험에 오로 건설되어진 이제 주택인데 그 주거 전용입니다. 주거 전용 순수하게 주거 전용이 이제 한 호당 85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것이 전부 다 국민주택입니다. 그런데요 수도권이 아닌 도시가 아닌 저 시골 업단위 면입니다. 수도권 말고 우리 이쪽이죠. 이쪽 충청권에서 업단위 면 단입니다. 또 그 지역이 토지 용도 지역이 도시가 아닌 업단위 면에서는 100제곱미터까지다. 한 부분도 아시죠? 네,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표현 속에서 만약에 수도권이 아닌 저기 업면이 딱 나오면 국민주택 규모는요 100제곱미터가 됩니다. 그렇죠? 원래 85 이하지만 수도권 말고 기타 시골에서는 100제곱미터가 국민주택 규모다. 아십시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그러니까 민간회사도 기금 빌려와서 이 주택을 지을 수가 있는데 그 사이즈가 뭐냐 보니까요 중형자가 딱 붙어요. 붙으면요 이것은 60은 초과하고 국민주택이 85 이하를 말한다. 이거 다 아시죠? 아시는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에서 넘어가시고요. 국민주택 등 또 나오죠. 그래서 금방 보셨던 국민주택이 여기 포함됩니다. 이게 포함될 것이고 이것뿐 아니고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가 건설을 했는데요. 그것이 85 이하입니다. 85 이하 되면 여기 포함식입니다. 그다음에 공공택지란 그 공직인탕에서의 사업계획 승인 받은 단지급 30호 이상 지어서 건설을 했는데 그것이 임대주택을 건설을 했는데 그것이 85 이하일 때 보시면 여기에 포함을 시킨다. 한번 아시죠? 그래서 국민주택 뿐 아니고 공공사업자 건설 85 이하와 또 공공택지에서의 임대주택 건설인데 단지로 지었는데 485 이하일 때 다 이렇게 포함을 시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죠. 이런 국민주택 등이 아닌 주택을 다 일체 통칭해서 민영주택이라 부른다. 이것도 다 아셔야 됩니다. 아시죠? 처음 보는 거 아니죠? 예, 당연하게 아실 사항이고 지문에서 뜹니다. 네, 어디? 그렇죠. 30호 이상 사업계획 승인받은 단지급 임대주택인데 이거 땅이 위치가 어디냐? 공공택지. 네. 어디요? 다 포함되죠. 다 보시면 건설 임대에 보시면 전세호는 그 건설이 아니죠. 이건 빼야겠죠. 그럼 빼야겠죠. 건설 단지로 고치죠. 그죠? 단지로 건설한 것이죠. 건설한 것이 포함되겠죠. 단지로 건설되어진 임대주택인데 85 이하 단지급 사업계획 승인받다. 그 위치가 어디냐? 공공택지. 난 이 땅에서 나와야 됩니다. 여기 딱 걸릴 때 그것이 국민택 등에 포함을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이것은요. 주관식도 나올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 등이 아닌 것이 뭐지 말하냐? 민영주택 간단한 상이지만 이것도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꼭 확인 꼭 하십시오.
그래서 요 첫 번째 테마에서 한 문제가 질문에 꼭 뜹니다. 그래서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공동주택이죠. 가운데에서 이제 도시형 생활성이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성도 시험에 꼭 나올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일단 지을 때 도시지역이죠. 도시라는 요 지역 안에서 건설될 것인데 일단은 그 규모입니다. 한 명, 두 명 사는 소형 가구를 말하니까 그런 가구 생활들은 클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거 보시면 면적이 85 이하입니다. 85 이하 국민주택입니다. 그리고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간 빨아서 85 이하를 말하지만 그냥 이게 규모란 말에 딱 붙으면요. 요건 빠지고 그냥 규모가 85 이하이면 다 이게 다 포함되는 거 아시죠?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300세대 미만의 소형 단지를 갖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형태를 보니까 원룸이 있다. 원룸. 원래 원칙은 이렇습니다. 원칙은 한 명 두 명 산다 할지라도 원래 가구 안에는요 주방을 분리합니다. 주방을 분리해가지고 방실을 이렇게 분리하게 되어져 있는데 분리가 안 되어져 있고 주방과 기타 어떤 방 부분이 같이 한 곳에 다 보입니다. 다시 이 화장실과 어딥니까 보일러실, 화장실과 욕실, 화장실과 이제 보일러실 요것은 이제 별도 공간으로 할 수 있는데 이거 외에는 전체가 다 한 방 다 보이는 형태의 원룸입니다. 원룸형이 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이것인데 이것이 또 보시면 자 욕실과 보일러를 제외하고 하나의 공간에 다 보이게 하는 것인데 그 면적은 최소 14제곱미터 이상은 될 것인데 최대 어딥니까? 원룸 형태일 때는 50제곱미터 이하다라는 부분도 상하선 제안 받습니다. 받고요. 다음에 근데 이 공간이 30제곱미터 이상 나올 때는 가운데 이 벽은 아니고 방은 아니고 벽을 쳐가지고 공간을 두 개로 구분하게 해준다. 30제곱미터 이상일 때 이런 부분도 알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또 형태가 또 단지 형태의 다세대 단지 형태 이럴 때 나올 수 있죠. 또 보통 일반 주택도 단지형 다세대 연립이 있는데 이것은 규모가 좀 제한받겠죠. 그래서 단지 형태의 다세대 연립이라는 요 도시형 생활로 건설을 합니다. 할 때에는요 보통 또 보시면 단지 형태의 보통의 단지 연립 주택이 있습니다. 또 보통의 다세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의 일반 주택으로 뺄 때는요 요 주택 면적입니다. 면적 주거적 면적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100평, 200평 나올 수 있고요. 또 단지 수도 보면 단지 세수입니다. 세제 수도 보시면 상한선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1000세대 이상 나올 수가 있는데 요 단지형 다세대 연립을 뺄 때는 300세대 미만이라고 세대수가 제한받죠. 제한받으면서 최대 면적이 또 85 이하 이게 제한받습니다. 제한받게 되면 혜택을 줍니다. 혜택을 줘요. 그래서 뭐냐 하면 한 층을 더 주죠. 원래 원칙은 이것도 4계층까지밖에 지을 수 없지 않다 제한받지만 이렇게 뺄 때는요 한 층을 더 준다 해서 주택이 5층까지 하게 해준다고 하죠. 대신요 요 구조 안전을 위해서 건축법에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입니다. 그래서 주택정책이 아니고 건축법에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조 안전 확인한 다음에 한 층을 더 준다.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확인을 꼭 해주세요. 자, 그 다음입니다. 자, 세대 구분형 딱 나왔죠. 세대 구분형. 세대 구분형. 요즘 보시면 뭐 임대 수익형 이렇게 부르대요. 임대 수익형. 임대 칠 수 있다. 일정 부분은 임대 수익형 이렇게 부릅니다. 임대 수익형이라고 부르는 것은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어떤 지금 부동산 그 현대 사회에서 부르는 것이 임대 수익형 이렇게 부르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뭐 같은 말인데 보시면 요건 용어가 이런 용어는 법이 없습니다. 세대 구분형이다 부릅니다. 그래서 요건 여기죠. 자 공동주택을 한 세대 공급을 딱 했는데 내부 공간 일부를 벽을 딱 쳐가지고 요 따로 이용할 수 있게 해놨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개 세대지만 내부 공간 일부를 경계벽을 딱 쳐가지고 구분해서 쓸 수 있게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쪽은 구분해서 쓸 수는 있는데 구분 등기 소유는 할 수가 없다. 특징이 있습니다. 절대로 한 개 세대로 가는 것이 이쪽은 별도로 구분 등기한다 이건 못한다 이거죠. 못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각각 공간마다 주거생활을 할 수 있게끔 현관을 별도로 둘 것이고 욕실과 기타 주방 등을 다 둡니다. 둡니다. 두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 되겠죠. 그러면서 또 보니까 자 최소한입니다. 이쪽 각각 공간 전부 다 14제곱미터 이상이 됩니다. 14제곱미터 이상은 나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상한선은 제한이 없어요. 이것은 국민 거듭니까? 도시형 생활이 아니기 때문에 상한선 뭐 제한이 없습니다. 85 이하 어떻게 뭐 제한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전체가 보면 뭐 100평짜리 1000평짜리가 나올 수 있는데 쪼개어서 세대 구분하게 해 왔다 이 얘기죠. 그래서 14제곱미터 상한선만 있지 상한선은 제한이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또 보니까 요 사이입니다. 요 경계벽 요 사이 보시면요. 요 사이입니다. 사이에 보시면 나중에 합할 수 있게끔 파괴하기 쉬운 경량 구조를 갖추거나 또는요 연결문을 설치한다 딱 되어 있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어딥니까? 이 이러한 주택이 단지 전체를 다 꾸미야 돼. 그래서 단지 전체 세대수에서 이런 주택의 형태는요 3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제한을 합니다. 또요 단지 전체 주거지역 전용 면적일 수도 3분의 1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제안해요. 그래서 요편 나오시면요 구분 소유는 할 수가 없.
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각각마다 별 문제가 없고요. 요 세 각각마다 14도미터 이상은 되게 할 것이다 기억하시고요. 요 경계벽 사이에 연결문이나 요 벽 자체가 보시면 파괴하기 쉬운 경량우주로 할 것이다 기억하시고요. 전체 단지에서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또 전체 단지 면에서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이것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주택 건설 기준 등을 요청할 때 항상 이것도 한계 세대 이렇게 산정이 되어집니다. 이것도 확인해 주십시오. 간단한 상이지만 실무에도 하시니까 요점은 다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요. 이제 용어가 쭉 나옵니다. 용어의 정의죠. 자, 일단은 주택의 공급면적 조정이죠. 보시면 우리가 이 단독주택이 나오든지 또 공동주택이 나오든지 이것이 작년까지만 해도요. 개별 호당 해가지고 단독은요. 주거 전용 면적 기준 해가지고 단독은 330제곱미터 넘지 못한다. 공동은요. 이것을 넘지 못한다. 그거는 상한선 제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 삭제가 다 되면서 이제 상한선 제한이 없어요. 이제 그 집들 나올 때 평수 제한이 이제 없습니다. 한국에 없어요. 없는데 그런데 규모를 또 제한하게 할 수가 있다랍니다. 보세요. 누가 하냐 보니까요. 국토교통부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이 사람들이 그 건설된 규모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사람이 전체 단지에서 75%까지를 모든 단지 전부 다 국민주택 규모로 짓게 할 수 있고 특히 뭐 있습니까? 주택 조합이 주택을 건설하거나 고용회사가 주택을 건설해서 분양할 때에는요. 100% 전부 다 85%로 짓게 할 수 있다. 이건 좀 의미가 있는 테마니까 확인 꼭 해두세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조합이나 고용자 건설 등 100%까지 국민주택 규모로 이렇게 건설하게 제한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결고하십시오. 간단하지만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오니까 이 파트 갈로 딱 비워놓고 집어넣어라. 이게 채우는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고요. 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할 때만 그러합니다. 또 일반적인 단지는 75%까지 다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주택이 아니고 국민주택 규모란 이 규모 건설하게 제한을 할 수가 있다. 하는 이것도 의미가 있으니까 확인을 꼭 하시고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딱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준주택이 딱 나오죠. 준주택. 주택은 아닌데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형태의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딱 나오죠. 고시원이죠. 다중생활시설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하면 안 됩니다. 다중이용시설 하면 안 돼요. 다중생활시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다중이용시설 아니고요.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하면 됩니다.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양로시설도 있어요. 양로원도 빼고 다 빼고요. 순수하게 노인복지 주택입니다. 그럼 노인복지시설 가운데 보시면요. 그냥 주택 형태로 쓰고 있는 것도 있고 그건 주택입니다. 그 다음에 양로시설이죠. 양로원 그냥 노유자시설 에 포함되고요. 그 중에서 노인복지주택이라고 부지는 요것만 이렇게 포함되니까 부분은 꼭 해야 됩니다. 노인복지주택을 말합니다. 노인복지시설 하면 안 됩니다. 시설 중에서 주택 형태도 빼고 또 양로시설 빼고 순수하게 노인복지주택 실버타운만 말한다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오피스텔 아시죠? 주거 형태가 갖추고 있는 오피스텔도 주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숙사도 여기에 포함시킨다 해서 네 가지 반드시 암기 꼭 해두세요. 다중생활시설, 노인복지주택, 오피스텔, 기숙사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 반드시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중요한 사항입니다. 확인을 꼭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또 봅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공공택지 나왔죠. 이건 공공사업, 어떠한 공공사업으로 조성되어진 공동주택 건설 용지입니다. 이 말이 빠지면 안 됩니다. 집어넣어야 됩니다. 공공사업으로 조성되어진 공동주택 건설 용지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많을 때는 우리가 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대로 이런 택지를 만들지 못하는 비슷한 사업이 있습니다. 해서 보니까요. 도시개발사업과 경찰개발사업 이 사업 시행 방식이 있습니다. 방식을 보시면 토지를 강제 수용해서 하는 방식이 있고요. 환지 방식이 있습니다. 환지 방식. 수용하는 방식은 여기에 포함됩니다. 포함되는데 환지하는 방식만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개발사업과 경제사업 딱 나오면요. 나오면 수용 방식은 이런 택지는 만들지만 환지 방식은 만들지 못한다. 특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이거죠. 환지입니다. 환지. 뭐 토지죠. 토지. 토지를 토지로 바꾼다. 이런 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건물입니다. 건물. 우리 건축물. 건물. 건축물을 건물로 바꾸는 사업이 바로 정비사업입니다. 바꾸는 사업이죠. 땅 바꾸거나 건물 바꾼다. 바꾸는 사업. 바꾸는 사업은요. 이런 택지를 안 만듭니다. 안 만들어. 그러니까 정비사업도 처음부터 보시면 바꾸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들 여섯 가지가 쫙 있죠. 이렇게 있습니다. 뭐 중앙계획서부터 쫙 나오죠. 이 정비사업들은 이런 땅을 안 만듭니다. 안 만들어. 안 만듭니다. 해가지고요. 또 우리 뉴타운 사업도 역시나 바꾸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보시면 여기에 해당이 안 된다. 그래서 정비사업과 자동촉진사업 이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저게 바꾸는 사업들은 환지 땅 바꾸나 건물 바꾼다 할 때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 아시면 됩니다. 물론 이 속에 보시면요. 임대주택 건설을 해가지고 강제 건설을 하게 해가지고 임대사업
사업하긴 합니다. 이것은 다른 특별한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것이지 땅 자체의 택지는 만들지 않습니다. 알겠죠? 건물 쪽에서 임대주택을 빼긴 뺍니다. 그러니까 임대용은 다른 특별법에서 임대를 빼게 했기 때문에 빼는 것이고 땅은 빼지 못해요. 땅은 법입니다. 그래서 땅은 이렇게 이런 땅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환지 방식이란 어떤 말 붙고 또 정비 사업자에 붙으면요 공공 택지를 만들지 못한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단지죠. 단지 하나의 사업으로 건설되어진 단지고 동시에 착수하고 동시에 입주하는데 불구하고도 단지가 1단지, 2단지 구분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있어요. 단지를 구분하는 어떤 시설 때문에 구분이 딱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보니까 이제 딴 것도 많이 있겠지만. 일반 도로 누구나 통행할 수 있는 일반 도로 폭 4차선 정도인 20m 이상의 폭이 딱 나왔다. 이거죠. 이럴 때 단지가 구분이 딱 되어집니다. 도시 계획도로 보시면 8m 이상이다. 그러니까 다 아시죠? 그래서 일반 도로 20m, 계획도로 8m가 단지를 관통하면 하나 동시에 착수하고 동시에 입주해도 따로 분할 승인 안 받아도 이것은 아예 단지가 구분이 된다. 이것도 다 처음으로는 아니죠. 아셔야 됩니다. 예, 요즘에 이것도 한번 나온 적이 있으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리모델링 나오죠. 이 건물의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입니다. 재산 가치의 정식 나오면 안 돼요. 노후화 억제와 기능 향상을 위해서 건축물을 일부 대수선하거나 또요 건축물 대수선하거나 일부 정축이죠.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요 가도를 딱 피어났어요. 피어났는데 이럴 때 이렇게 대수선 집어넣고 정축 넣으면 X입니다. X 1부자 붙는 요 뒤에 정축 나오고 뒤에 대수선입니다. 저 일부 정축하는 대수선이 순서 바꿔서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수선은 그냥 대수선. 일부란 말 앞 뒤에 빈칸은 이제 정축이죠. 또 개축 나면 안 돼요. 정축, 정축, 정축입니다. 그래서 대수선과 일부 정축이다. 이것을 딱 위치를 딱 정해서 써놔야 됩니다. 그래서 정축입니다. 정축, 개축 아니고 또 일부 자 붙으면 대수선 쓰면 안 돼요. 정축 붙여야 됩니다. 일부 정축도 대수선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축입니다. 정축할 때 규모가 상한선이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주거 전용 면적 30%까지만 가능하다. 이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그 주거 전용이 85제곱미터 미만인 주택은요 40%까지 정축이 안 됩니다. 이거 아시는 사항이죠. 가시고요. 그다음부터 보니까 S층 겁니다. 그냥 정축하는 부분들을 포기하고 정축하는 이 면적을 정축 안 하고요. 요 면적 범위 안에서 세수 증가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죠. 할 때 보시면 기존 단지 주택 수의 100분의 15%까지 가능하다. 다 아시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 원래 옆으로 이렇게 이 수직 정축, 옆으로 수평으로 정축 이렇게 하는 것도 가능하고 또 보시면요 별개 동의 신축도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또 큰 세대에 넓은 평수를 세대 분할하는 것도 이렇게도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위로 올라간다. 수직 정축을 할 때는요 일단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수직 정축할 때는 보시면 보통 보시면 필로티 창고를 만들면서 1층 세대 사는 분들이 살기 위한 주거 전용 공간 한 층을 올린다. 그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두 개 층을 돌려서 세 개 층까지 정축을 가능하게 해준다. 그렇게 합니다. 단. 요 종전주택 건축물이 몇 층요? 14층 이하일 때는 두 개 층까지만 가능하다. 이렇게 또 제안합니다. 또 당시에, 건축 당시에 구조도라는 것이 있을 때, 이것이 확인되어서 있을 때 정축하게 해준다. 그런 부분까지 확인해서 꼭 확인하십시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요 공구 나왔죠. 공구. 공구라는 게 참 또 이거 어메가 있죠. 하나의 사업으로 사업 계획은 세워서 사업 계획 승인은 신청하지만 이쪽은요 공구를 쪼개어서 단지 구분 아니고 공구를 쪼개어서 착공 신고 분양하는 거 하고 또 입주 검사 입주입니다. 이것을 따로 하겠다 순서 있게 하겠다라고 해서 공구별로 분할 승인도 신청할 수가 있다랍니다. 요 규모의 단지가 됩니까? 단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단지 규모가 1000세대 아니죠? 예, 맞죠? 600세대 이상일 때 가능하다 합니다. 이럴 때 공구별로 최소한요 300세대 이상 건설은 될 것이다 합니다. 그러면서 공구 사이에 뭡니까? 얼마인? 넓이 6m 이상 무수로 단지를 구분하게 되어져 있다. 되어 있죠? 아시죠? 예,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것도입니다. 요즘 사업계획 승인 안 됩니다.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 시 사업계획 승인 나오면 X입니다.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따로 할 수 있는 별도로 할 수 있는 그런 구분입니다. 그래서 요 말 보시면 사업계획 승인을 따로 한다. 절대 안 됩니다.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은 동시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지만 착공 신고와 입주 검사 사용 검사만 따로 구분한다. 그래서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라고 하는 것도 구분을 꼭 해서 확인을 꼭 해주세요. 이때 공급별 300세대 이상 나올 것이고 사이에 6m 이상 넓이를 구분 나눌 것이다. 그런 부분도 이제 다 아셔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건설 절차로 갑니다. 절차. 주택 건설 절차가 쫙 나오죠. 건설 절차는요. 이 주택은 사업 주체들이 사업 계획 승인 받으면 착수하고 사용 검사 받고 입주한다는 것이 건설과 입주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사업 주체 편 따라 보시고요. 사업 계획 승인 편 따라 보시고 사용 검사 따라 구분해서 탁탁탁 봐야 됩니다. 첫 번째 보시면 사업 주체가 딱 나옵니다. 사업 주체. 주택 건설 사업 주체 보시면 크게 공공 사업 주체와 또 아니면 등록 사업 자와 또 공동사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공공, 등록, 공동이 있는데 공공 보시면 국지토지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뿐 아니고요. 공익법인도 포함됩니다. 또요. 국지토지가 50% 초과해서 출자해서 만든 부동산 투자회사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국지토지뿐 아니고 공익법인과 이 공공사업자가 50% 자금 초과 출자한 부동산 투자회사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이 아니면요. 다 등록을 하든지 함께 하든지 구분이 딱 됩니다. 등록사업자의 등록은 국장한테 등록한다. 다 아셔야 됩니다. 시군구가 아니고 시도 아닙니다. 또 공동사업자 보시면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과 고용자가 곧 뒤에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들만이 주택 건설을 할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해서 일단 이제 등록사업자입니다. 자, 우리 공공 말고 등록할 때 보시면 연간입니다. 연간. 연간 연중 20호 이상 집을 지을 목적이 있는 사업자들이 등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도시형 생활주택 등과 관련되어 있으면 30호 이상 한 번에 지을 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연간 30호 이상 집을 지을 목적일 때 등록을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또 빠질 점이 그래도 있겠죠. 대지입니다. 대지 조성도 연중 1만 제곱미터 이상 조성할 때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있죠. 자, 보시고 이제 보십니다. 있네요. 대조성 1만 이상도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요. 자, 등록은 이제 국장한테 등록을 한다. 시도지사 시군구가 아닙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요. 할 때 보시면 요건이 필요하죠. 자기사죠. 자본금 법인 사업자 3억 원이 필요하다. 다 아시죠? 그 다음에 개인 사업자는요. 자산 평가 가치액이 6억 원 이상이 필요하다. 겁니다. 기술자. 보시면 주택 할 때는 건축 분야 기술자를요. 또 대지는 토목 분야 기술자 한 명이 필요하다. 하고 사무실은 20 이상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것도 간단한 사항이지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런데 자 우리 등록사업자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 등록이 말소가 될 수 있어요. 말소인데 말소 필수성이 살고 있어요. 필요적인 말소가 있는데 뭐냐면 등록증은 대여하거나 부정등하면 반드시 말소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소가 된다 할지라도요 등록사업자들이 어떤 점마다도 그 처분 전에 이미 사업계획 승인 받아 놓은 사업은 착수를 하지 아니해도 이를 계속 수행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소가 되어도 하고 있던 사업자 입주자 보호를 위해서 하던 사업은 계속 수가 있게 해준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나오죠. 공동소유자 나옵니다. 자, 토지 소유자도 등록이 가능한데 그러지 말고 이제 등록사업자든가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하는 권장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단독 사업도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또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선택의 폭을 줍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두 번째 주택 조합도 보시면 사업자와 공동 사업을 시행할 수가 있다랍니다. 그런데 이 조합 중에서 세대수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조합은 또 제외한다라고 말하고요. 다음에 이들은 선택할 때 보시면 일반적인 사업자뿐 아니고 공공사업자 중에서 국가는 빠지고 지방자치, 토지공사, 지방공사도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폭을 좀 더 넓혀줍니다. 넓혀줘요. 그래서 할 수 있다. 이 표현 하이한다. 나오면 안 됩니다. 할 수 있다. 그런데 세 번째죠. 고용한 회사가 집을 위해 지어줄 때는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만 한다라는 또 특징이 있죠. 그래서 요것때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살짝 바꿔서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그렇고 시면 잘 띄웁니다. 잘 띄우니까 요것때 문장을 잘 보시고 특히 조합일 때 한해서만 보시면요. 사업자뿐 아니고 지방자치, 토지공사, 지방공사와 공동할 수 있다. 딱 되어 있죠. 이 표현에서 국가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지토지만 공동을 할 수 있다. 됩니다. 근데 임대주택 조합일 때는요. 국가도 포함되어서 공동사업을 할 수가 있다. 또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는 확인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합이 딱 나오겠죠. 조합은 상중요하고 항상 시험에 나오는 그런 중요한 사항이 바로 조합입니다. 그래서 적중 5번 조합은 딱 보시면요. 자, 일단 조합은요. 크게 보시면 지역과 직장과 리모델링 조합해서 세 가지 조합이 있습니다. 있는데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인데 이쪽은요. 집이 없는 분들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하나의 단체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과 직장 조합이 있는데 보시면 먼저입니다. 자, 일단은 조합을 모집을 합니다. 둘 다 설립인가 신청일 당시에 현재입니다. 현재 지역 조합은 같은 지역입니다. 9개 권역의 도 단위 권역에서의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분들이 참여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쪽은요. 직장은요.
같은 지역이 아니고 같은 도시입니다. 도심권 안에서 같은 특광시 운영하는 관할 구역 도심권 안에서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분들이 참여하는데 잘 보시면요. 근무 연수입니다. 근무 연수는 여기서 말하지 않고 있다. 특징이 또 있습니다. 6개월. 이거 안 무섭니다. 안 물어요. 자, 또 모집할 때 보시면 단지 건설 주택 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을 하되 이 조합원을 모집하는데 그 조합원 최소한 20명 이상이 될 때 조합 설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0명 이상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 모델링은요 이런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명수 제한도 없습니다. 없다 차이점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요 그 조합원들은 이제 집이 없는 분들 설립인가 신청일 때부터 해가지고 입주 가능일까지 집이 없어야 된다고 원칙인데 85 이하 한 채를 갖춘 분도 조합에 참여할 수 있다. 그 확대를 좀 해준 것이 이게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조합은 설립인가 신청할 때부터 집을 지을 땅 대지 80% 이상의 권리, 토지 상류. 이것보다 그냥 뭐 입니다. 그냥 우리가 표현할 때 권한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있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 토지 사용 승낙서, 토지 사용 승낙서라는 것을 이것을 첨부를 해서 신청합니다. 그래서 토지 사용 승낙서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 표현도 나올 수 있고 우리가 홈트 사용 소유권 또는 뭐 사용권 이렇게 부르는데 정확한 명칭은 토지 사용 승낙서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을 첨부해서 신청을 한다랍니다. 그 다음에 다 설립인가를 받는데 직장 조합 가운데에서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되어져 있는 국민주택 가운데 대해서 단체 분양분을 먼저 공급 신청할 때는요 설립 신고만 하면 된다 하죠. 그래서 이 조합은 건설이 아니고 국민주택을 먼저 우선 입주권을 달라 요청할 수 있는 단체일 때는 직장일 때 설립 신고하면 된다. 신고입니다. 그런데 요 신고 대상 조합도 20명 이상인데 근데 단 집은요 무주택자들 집이 없는 사람들만 여기에 신고 대상 조합에 참여할 수 있다. 특징이 있습니다. 집이 있으면 요 조합 모집할 때 참가 못한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도 기획을 다들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시면 이제 이쪽입니다. 리모델링 조합이죠. 이것은 이제 단지 자체에 입주하고 있는 소유자들이 이제 조합에 참여를 하는 것인데 이건요 어떤 대수선 또는 정축을 위해서다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요 단지만한테 동의를 구한다 해서 단지 전체에서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는요 단지 전체도 물론이고 각 동별로 해서 각각 3분의 2 동의가 필요하다 합니다. 구분 소유수의 3분의 2와 그 평수 일부의 3분의 2 각각 필요합니다. 필요하고 또 해당 일부 동 단지 전체에서도 다 찬성하지 않고 몇 개 동만 하겠다 몇 개 동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 해당 동만의 구분 소유자 수와 그 면적의 3분의 2의 찬성이 있어야 이쪽 부분만 설립인가를 내어줄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봤고요. 그 다음에 자 일단은요 우리 정축을 하고자 할 때는 이 입주한 일주 사용검사 입주할 때 받은 검사 이때부터 이제 입주한 이후에 적어도 정축은 15년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대수는 10년이 경과증명서류가 첨부되어야 설립인가 신청을 해준다. 설립인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간단한 사항이지만 리모델링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설립인가 신청할 때는 리모델링은 다 3분의 2인데 이 설립되어진 리모델링 조합이 리모델링 하고자 할 때는요 이것이 5분의 4 전체에서 각동원 3분의 2 일부 동할 때 5분의 4로 바뀐 것도 아시죠? 이것도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사항이고요. 네. 이거는 사람 수 아닙니까? 한 집당이죠. 세 대마다 보면 돼요. 이건 뭐 평수죠. 평수. 만약에 40평짜리하고 20평짜리하고 틀립니다. 틀려. 그 면적이죠. 면적. 전체 단지가 만약에 천 평인데 천 평의 3분의 2이니까 얼마니까 한 660평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그러면 20평짜리가 다 찬성해도 40평짜리가 다 그거 안 되겠죠. 면적입니다. 어렵게 뭐냐? 그냥 평수 면적. 네, 그들 면적입니다. 요 이 40평짜리는요 1보다 두 배가 많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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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적입니다. 면적. 알겠습니까? 사람 수도 물론이고 땅 크기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쪽은 네 개 두 개 주죠. 이게 다 합쳐가지고 이도 3분의 2가 돼야 돼요. 알겠습니까? 예, 이 얘기입니다. 됐죠? 예. 자 보시고요 갑니다.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조합원이죠. 조합원의 변경입니다. 예, 리모델링 조합원의 변경은 자유로입니다. 자유인데 그런데요 그렇죠. 지역과 직장 조합원은 이제 설립인가를 딱 받으면 그때부터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조합원의 허수 없이 지역과 직장은 설립인가를 딱 받으면 이때부터 사업계획 승인 요 신청하기 전까지 요 사이에 조합은 교체 검증 안 된다가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리모델링 항상 이제 뭐 사고 팔고 이쪽 지위는 양도 양수가 자유로 허용됩니다. 네. 그래서 인가 받으면 이제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 교체 변경이 안 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그런데 보시면 추가 모집입니다. 추가 모집 하시죠. 이 얘기는 이겁니다.
단지 전체 건설 계획수를 500세대 이렇게 계획을 딱 세웠습니다. 세워가지고 조합원 분양분에 대해서 300명 모집하고 그다음에 일반 분양 200명 딱 모집을 할 것인지 조합원은 다 채워졌는데 일반 분양분이 미달이 될 때 사업을 못합니다. 못해. 다 채워져야 돼. 근데요 일반 분양분이 미달 딱 될 때 좀 조건은 조금 더 뭡니까 그 일반 분양 조합원 할 때 조합원은 이제 보니까 뭐 평당 500만원 근데 일반 분양 할 때는 평당 800만원 이렇게 모집을 딱 하는데 이 800만원이 안 들어와 그럼 다시 500만원짜리 조합원을 더 여기 미달되는 부분 또 채워 넣을 수가 있다 요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체 건설 단지 세대수 안에서 특히 일반 분양 모집이 안 될 때 보시면 조합원은 더 집어넣을 수 있다 원래 300, 200개를 세웠는데 뭐 400명, 100명 이렇게 될 수도 있다 이거죠 다만 명수를 등기지 않으면 돼요 그래서 추가 모집입니다 보시면 세대수를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 승인받은 사업계획 승인받기 전까지 관할 시군구한테 추가 모집 승인 신청해서 모집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 규모 안 넘기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보니까 추원이다 이건요 일 전체 단지가 어벅시대 계획을 딱 세워가지고 일반 분양 조합원 분양분 다 완판이 딱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원 300명 모집하고 일반 분양 200명 딱 모집 다 완판이 딱 되었는데 요 조합원 가운데서 누가 한 명 두 명이 탈퇴를 한다 할 때 요것을 보시면 다시 추가 모집 하느냐 이것이 아니고 이제 외부 일반 분양 신청 받아가지고 일반 분양에 편성을 딱 시킵니다 잘 팔리니까 단지가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요 조합원 자체를 추가 조합원 자체를 대기자 순서로 해가지고 추원 또 할 수가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첫 번째 사입니다 사 사양 탈변무죠 사망 조금 사망되었다 상속받는 것은 아무런 자격 제한이 없다 상속받을 때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기 전까지가 양도 양주 금지지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는요 양도 양수 변경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매 제한 지역만 피하면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는 확정되어진 입주자의 지위니까 이것은요 양도 양수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사업계획 조합도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에는 그쪽이 전매 제한 카운터가 딱 되는데 전매 제한만 딱 피하면 양도 양수 할 수가 있다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탈퇴죠 탈퇴 한 명 두 명 탈퇴하면 조합은 안 바꿔줍니다 바꿔줘요. 한 명 두 명이 다 안 바꿔줍니다. 그런데 탈퇴를 100명이 탈퇴를 딱 했다 할 때 남는 조합원은 200명 딱 남습니다. 200명은요 단지 전체 500세대의 2분의 1이 안 됩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이 취소입니다. 2분의 1을 유지하기 위해서 충원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대량 탈퇴 상황이 발생해서 조합 단지 건설수의 2분의 1 미달될 정도의 탈퇴 상황이 발생이 되어지면 충원을 더 해야 됩니다. 알겠죠? 여기고요. 4번입니다. 자 그런데 한 명이 탈퇴가 아니고 강제 퇴거 강제 탈퇴 당했습니다 이 사람 딱 보니까 조합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강제 탈퇴를 시켰다 그러면 강제 탈퇴되어진 이 사람 때문에 억울하게 당첨 안 되어진 대기자 1순위 충원하게 해준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자 500세대 계획을 딱 세웠는데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니까 해당 그 시도에서 땅을 더 줄 테니까 당신 단지 800세대 만들자 이렇게 해서 확대 승인을 딱 내어줍니다 그러면 일반 분양을 딱 쳐서 어쩌니까 한 명이 불려서 더 수익이 촥 올라간다 이렇게 안 됩니다 안 되고 확대시켜도 요 수중에서 조합원은 2분의 1 이상 갖춰집니다. 확대되어서 변경 승인받은 요 범위 안에서 조합원의 2분의 1을 미달될 때 맞추기 위해서 충원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양 탈변 무됩니다. 이것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자, 충원되거나 추가 모집되는 분들도 조합원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이럴 때 조합원 조건의 판단은 언제 하느냐. 그러니까 조합의 설립인가 당시 일로 소급해서 판단한다 해서 이 조합이 종전에 설립인가 신청할 당시에 조건을 갖춘 자들이 충원될 수 있다. 이 말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망 상속은요. 그런 조건을 묻지 않는다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요. 다 2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과 리모델 허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안 하면 인가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고요. 또 세 번째입니다. 네, 세 번째는 없네요. 이제 이렇게 딱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감사. 감사는 제가 빼놨습니다. 감사 있죠. 조합들이 보시면 감사 받습니다. 조합들이 감사를 받는데 이렇게 받습니다. 보세요. 감사인데 감사 두 번. 맞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요. 이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을 딱 얻으면요. 3개월이 지난 이후에 30일 안에 감사를 한번 받습니다. 다음에 또 두 번째입니다. 자, 사용검사의 신청입니다. 사용검사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부터 또 다시 30일 안에 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조합은요.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공사 착수하면 3개월 지나고 30일 내에 감사를 받고요. 사용검사는 신청이 있는 순간부터 이제 30일 안에 외부 감사를 받게 되어 있다. 그래서 감사 두 분 맞습니다. 그래서 조합의 감사했죠. 감사하면 하게 되면 감사 끝나고 나서 15일입니다. 15일 안에 이 사실을 요 관할 시군 구청장
또 그리고 조합한테 통지를 하게 되어져 있다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은요 사업계획 승인을 얻으면 3개월 지나고 난 이후에 30일 안에 그다음에 사용감사는 신청하면 30일 안에 감사를 갖게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가 딱 나옵니다. 그래서 사업 절차가 딱 나오죠. 이렇게 됩니다. 보시면 건설차 이래요. 주택 건설 절차 봤지만 사업 주체들이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서 착수한다. 사용 검사 받아서 입주한다. 그것이 바로 절차의 순서입니다. 순서인데 그래서 사업계획 승인 딱 나오겠죠. 승인 딱 나오면요. 승인의 성격이 무엇이냐, 또 승인의 대상이 무엇이냐, 또 승인권자 누구냐, 승인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냐, 효과가 무엇이냐 딱 구분이 딱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승인 성격 보시면 간단하게 이건요 건축이죠. 건축허가 건축의 허가 이것을 말입니다. 반드시 허가해야 된다. 계속해입니다. 계속해. 근데 아닌 것도 있죠. 보시면 저기 거부할 수 있다. 뭐 있습니까? 저기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지을 때 주변의 어떤 주거 환경의 보호 때문에 건축이 심해서 또 방재지구와 자연재해 위험 개선 중에서 지하층 내때 지하층의 쓰임새가 거실 용도 등일 때 거부할 수 있다. 이거 외에는 전부 다 허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요. 잔디 사업은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성격이 뭐냐. 재량 행위로서 다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신청한다. 사업계 승인 신청한다 하면 60일 안에 승인해준다가 아니고 승인할지 말지 여부입니다. 여부. 여부를 결정 통보해준다가 딱 나와. 그러니까 이 사업은요. 다 성격이 뭐냐. 재량 거부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단지가 많이 모여있다. 그러면 그래서 반려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격 보시고요. 그러면 대상. 이제 승인권자 요건 효과가 쫙 나올 겁니다. 해서 보겠습니다. 승인의 대상부터 나오겠죠. 그래서 대상 나왔으니까 잠시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예.